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 앵커의 꿀팁에서는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글로벌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키움에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주식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앵커의 꿀팁 시간 통해서는 최근에 영웅문 글로벌 런칭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활용법을 잘 이용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영웅문 글로벌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다운이 되고요. 설치를 하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미리 영웅문 글로벌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배당주를 한눈에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번호는요. 2643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해외 주식 관련해서 현금 배당의 일정, 주식 배당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주식 관리 2643번에서 기준일을 먼저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기준일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일 6월 19일, 끝나는 날 다음 주 26일까지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배당락일이 나오고요. 배당 유형은 현금 배당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배당액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배당 빈도 뭐 분기에 하느냐, 연회 하느냐, 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과 기준일, 발표일 이렇게 여러 가지 날짜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요. 배당 기준일,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매수를 하면 배당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배당 락일도 나와 있는데 배당 락일은 하루 전에 매수했을 때 배당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급은 시간 차이 때문에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메뉴를 누르시면요. 다시 한번 정렬이 됩니다. 배당액이 많은 회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배당액을 클릭하시면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2달러 65센트 배당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반대로 하면은 가장 적게 배당하는 0.04, 그러니까 4센트를 배당하는 회사가 정렬이 됩니다. 자, 오늘의 앵커의 꿀팁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화면 번호 2643번 배당 관련된 종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다음 시리즈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주식에도 많은 관심 바랄게요. 안녕!